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주제는 전기 기초 이용 중에서 여섯 번째, 전선에서 생기는 전기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자, 요 내용은요, 제가 지금 요 기초 용어 시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중에 본 수업할 때, 여러분이 전력과학 때, 제 수업 때 전력과학에서 또 다시 한번 배울 거야. 그러니까 미리 배워두면 그때 전력과학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아마. 자, 우리가 회로 공부할 때 보면은 저항이란 거 배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덕턴스 배우고, 그다음에 커패시턴스, 정량 실한 것도 배우거든요. 그럼 그런 소자를 왜 배우냐면 전선에서는 반드시 그런 소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전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선이죠. 그다음에 얘가 대지야,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전선이 지금 송전철탑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선에 전류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던 거잖아. 모든 전선 내부에는 내부 고유저항이 있다.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어떤 안에 불순물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받는 요소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 표시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R, 옴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에는 저항뿐만 아니고, 전류 흐르면 여기서 자속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자속이란 것도 전류 흐름을 갖다 방해해. 그래서 염두에 나중에 회로 이론 때나 전자과학 때 배우겠지만은, 이 자속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인덕턴스란 거야. 즉, 우리가 코일 형태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턴스는 L의 헨리다. 요 인덕턴스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단위 갖다 헨리 쓰는 거죠. 자, 일단은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소자, 그게 뭐가 있냐면 저항과 우리가 인덕턴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과 인덕턴스가 없는 전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두 가지만 있느냐? 사실 전류란 것은 전선 통해서만 흐르게 되는데 아주 미소한 전류는요, 외부로 이렇게 새어나가. 이런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그래요. 누설 전류. 근데 사실 요 전류란 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누설되는 전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누설 전류가 흐르는 통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컨덕턴스. 그러면 저항이란 것은 전류 흐름을 막는 거고, 지, 우리가 요 지라는 게 뭐냐면, 지라는 게 바로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컨덕턴스도 영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 거죠. 읽은 거예요. 그죠? 예, 컨덕턴스. 그러면 컨덕턴스는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누설되는 통로가 있는 회로야. 그러면 저항은 전류 흐름을 막지만, 이 컨덕턴스란 건 전류 흐름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항과 컨덕턴스는 반대견입니다. 저항은 전류 흐름을 막는 거고, 컨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단위 자체도 옴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오메가를 갖다 거꾸로 뒤집은 형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모라고 그러고, 모. 즉 우리가 저항은 단위가 오메가 해서 우리가 보통 옴이라고 보통 읽죠. 근데 지금 컨덕턴스는 저항의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자체도 옴을 갖다 오메가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고, 읽는 것도 옴을 갖다가 반대로 읽어버려. 그럼 뭐가 돼요? 얘가 MHO에서 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읽는 거고, 요 옴을 갖다가 뒤집은 걸 갖다 우리가 거꾸로 읽어서 모라고 하는 거예요. 모. 그래서 저항과 그다음에 컨덕턴스 이렇게 구분해 두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전선 있고 여기 또 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학 때 배우겠지만은 어떤 극판이 있었을 때 여기에 또 다른 극판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극판이란 게 어떤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요 극판과 극판 사이에 간격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는 어떤 적당한 유전층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기학 때 배우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극판과 극판이 있고 적당한 간격이 있으면 반드시 C라는 게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이 C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커패시턴스 또는 정전 용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D분의 입시론 제로 S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 거고 자, 요 지금씩 C는 D분의 입시론 제로 S는 나중에 전자기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야, 마. 자, 따라서 전선과 대리 사이에는 극판과 극판인 회로가 동일한 회로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이렇게 C 성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량 C는 우리가 C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고 표현하고 표시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극판 두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우리가 보통 심벌 기호를 갖다 저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선에서 생기는 전기요소는 총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항도 있고 그다음에 인덕턴스 L도 있고 그다음에 컨덕턴스 G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스턴스, 즉 정령 C가 있는 거죠. 이 R, L, G, C를 갖다가 한대 묶어서 우리가 전기의 사요소 아니면 선로의 사정수 보통 이렇게 보통 부르죠. 회로에서는 전기 사요소, 전력과학 시간에는 송전선로의 사정수 보통 이렇게 보통 우리가 칭해서 부르거든요.